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삼전 토크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못 사면은 손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삼전에 미쳐있는 천만입니다. 삼성전자 오늘 주가 막판에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한 1% 정도 오르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나 한 1% 정도 조금 올라줬어요. 다행스럽습니다. 그래도 삼성전자가 막판에 조금 치고 올라왔어요. 본주가 의외였죠. 상당히 현재 보니까 코스피가 0.8% 정도 올랐습니다. 역시 삼성이 올라가 줘야지 코스피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또 하이닉스도 한 1.36% 정도 올랐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금요일날 항상 징크스가 있었어요. 주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번 금요일은 거의 불금을 약간 맞이했다. 오르는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6% 올랐습니다.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뭐 미국에서 뭐 바이오 관련된 그쪽에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모더나 쪽인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소식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카카오 2% 올랐고요. 오선주 1%, 현대차 2.20%, 기아는 0.8% 정도 올랐습니다. 카뱅 0.78%, 7% 정도, 셀트리온 3.7%나 올랐어요. 떨어지는 종목은 네이버 0.7%, LG화학 2.3%, SDI 0.7% 이렇게 빠졌고요. 네이버가 요즘 힘을 못 쓰네요. 계속 4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한 12만 대에서 지금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코스피든 그렇듯 하시고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죠. 0.9% 가까이 올랐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75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. 외국인의 힘이 입어서 오늘은 좀 올랐고 셀트리온들이 좀 올랐죠. 헬스케어가 3.7%, 제약이 2.2%, 위메이드가 4.6%나 올랐습니다. 그렇게 잘 나가던 에코프로에 비하면 오늘은 좀 빠지네요. 3.7% 빠지고 펄어비스 3.7% 빠졌네요. 이렇듯 뭐 오르는 종목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 떨어지고 하여튼 보면 요즘 코스닥이 요즘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한동안 또 코스닥 죽수더니 요즘은 또 코스닥이 다시 또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. 해외로 잠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? 지금 중국은 한 1.1%로 끝났습니다. 막판에 확 올라가더라고요. 오후에 그래도 3560.44 상해종합지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네요. 근데 오늘 항생이 좀 많이 빠졌어요. 항생이 25,045.5인데 1.08% 빠졌습니다. 오늘 보니까 하여튼 별로 좋은 모습은 안 보였고 니케이는 0.5% 정도 올랐어요. 하여튼 외국인이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하루. 오늘은 뭐 알리바바 때문에 그런지 홍콩 항생지수가 영 힘이 없네. 힘이 없어요. 시장 지표도 보니까 1185원, 2.5원이나 올랐습니다. 달러 지금 달러가 점점 오르네. 보니까 0.2%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는 0.08% 올랐다. 지금 달러 인덱스 95.62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.5977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선박하는 모습 상당히 뭐 그래도 기분은 좋을 겁니다.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오른 게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주가가 조금 아쉽지만은 좀 그래요. 상승하는 모습도 좋지만은 지금 약간 좀 횡보하면서 약간 좀 빠져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살 수 있는데 사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는 거죠. 좀 더 사야 하는데 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조금 아쉽다.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. 더 모아야죠. 근데 또 주가라는 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. 너무 거기서 아쉬워하지 말고 기회 되면은 빠질 때마다 주워 담으십시오. 또 오르면 오른 대로 떠는데 뭐 단타매미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삼성전자 71,200원, 1,000원 올랐네. 1,000원 딱 1,000원 전자네. 아유 1,000원 전자. 천원전자의 모습을 보였고 1.42% 상승. 71,400원까지도 한번 찍더라고요. 찍다가 쫙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. 이 정도면 뭐 잘한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. 이재용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현재 보니까 개인들이 오늘은 한 71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2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. 아침에는 좀 파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
기간이 한 43만 주 정도 더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 외국인 기간, 기간이 막판에 더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외인들 처음에는 안 들어올 것 같더니 갑자기 메릴 린치가 뜨네. 봤더니 86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그동안 많이 팔더니. 그리고 HSBC도 많이 팔았는데 오늘 보니까 모건서울도 팔았네요. 그리고 메릴 린치도 팔기도 하고. 메릴 린치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. UBS도 한 8만 9천 주 정도 매수를 해줬고, 모건서울 6만 5천, JP 모건 5만 8천 정도. 하여튼 메릴 린치가 오늘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. 공매도가 많이 들었어요, 오늘. 공매도 많이 쳐가지고 한 53만 9천 주 정도. 야, 공매도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네요.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데 왜 공매도를 이렇게 쳤는지 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산 이유가 공매도 왜 이렇게 참 이해를 못 하겠네. 하여튼 우선주도 오늘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. 본주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선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, 저는 한 660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66,200원까지 올라줬습니다. 그래도 최고점이 결국은 종가가 됐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65,000원대, 뭐 64,000원대면 땡큐고 65,000원대 부지런히 모으세요. 부지런히 모으면은 나중에 한번 슈팅하면은 그때 여러분들, 아, 그때 꾸준하게 많이 모았다, 그게 좋았다는 것을 한번 뼈저리게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부지런히 모으셔야 돼. 한 주씩 주워 담는 겁니다. 뭐 티클모와 티클이 아니에요. 티클모와 태클입니다. 태클이 티클모와 태산이 됩니다. 티클모와 태산이 되니까 꾸준히 모으다 보면은 좋습니다. 뭐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계속 꾸준히 모으시는 거야. 모아야 돼요. 한꺼번에 모으려면 부담되잖아요. 그래도 마침에 외국인들이 좀 사줬습니다. 아까 뭐 10만 주 가까이 됐는데, 오전에는 그래도 한 30만 주까지만 대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한 28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서 6만 6천 원선을 시원하게 뚫어줬다는 겁니다. 또 마찬가지로 본주가 메릴 린치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. 16만 주를 많이 매수해줬고, 뭐 팔기도 했죠. 8만 5천 주 매수하지만은 사기도 많이 사줬다. 그다음 CL 6만 6천, 골드만 5만 주, UBS 4만 6천, 모건 서울이 한 5,900주 정도 해서 오늘은 좀 많이 매수해줬습니다. 생각만큼 많이 해줬고, 앞으로 다음 주가 좀 고비다. 다음 주에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은데, 요번 주는 그럭저럭 갈 것 같고, 다음 주가 좋지 않겠나, 다음 주. 뭐, 안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. 뭐, 삼성전자, 뭐,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, 뭐, 갇혀 있긴 하는데, 이 패권 전쟁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,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, 뭐,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. 참 요즘은 앞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든 모습들이 좀 많아서 좀 아쉽지만은, 하여튼 한번 여러분들 뭐 그런 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갈 길은 삼성전자의 그 본질을 보고 그 회사의 펀더멘트를 보면서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가봅시다. 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한번 여러분들 한번 끝장낸다는 생각으로 저와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이웃집 오빠인 천만이 한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저녁 시간에 봬요.